어떻게 보면은 21세기 하고도 벌써 20년이 됐는데 지금 오히려 1980년대에 그런 깃발만 꽂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, 또는 그냥 깜깜이 선거 가더라도 시간만 흘러가면 당선될 수 있다, 그런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21세기 하고도 20년 5분의 1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 익산에 계신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익산 시민을 크게 무로하는 처사다 생각합니다. 하루빨리 본인에게 지금 더 씌워진 의혹들이 자칫 틀리지 않는 강고한 프레임 속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인께서 빨리 공개적인 장소로 나오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